뉴스가 좀 깊다 여기는. 근데 압축이 안 나왔다고? 스톱. 10만 813km 6년 타신 건데 왜 이게 안 보였지? 내시경에선? 2018년식 X6M 지금 엔진이 좀 부조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들어갔었는데 점화 플러그랑 코일을 교환했대요. 하고 부조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일단 견인해서 이고가 되었어요. 압축이 안 나온다고? 지금 플러그 코일은 교체한 상태로 이고하신 거예요. 어떤 코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수의 실린더 분사 차단됨, 스타터 이후 배기가스 악영향, 실화 감지, 그리고 5번, 6번, 7번 이렇게 실화가 감지된다고 떠요. 한번 없네. 8번, 7번, 8번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왜 이러지? 삭제하면 잠깐 멀쩡하더니 또 그러네. 이상하네. 다시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고장 코드를 삭제하면 처음에 조용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트 메모리를 삭제하는 순간 엔진이 얌전해져요. 지금 고장 코드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또 떨어. 또 떨고 고장 코드가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고장 코드가 올라와. 6개로 다시 늘어났고 여기 고장 메모리 볼게요. 계속 6번이 분사 차단된다고 그래요. 점화 쪽이 6번 실린더가 차단된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점화 코일이 문제가 있거나 뭐 인젝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안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엔진의 출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점화 코일이 문제 있으면 원래 계속 안 되거나 계속 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6번 한번 플러그 한번 빼볼게요. 코일은 이미 신품으로 바꿔놓은 거고 실린더도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도면 압축이 안 나왔다고? 이 정도면 실린더 멀쩡한 건데 여기 약간 기스밖에 없는데 기스가 좀 깊다 여기는. 근데 이 정도 기스로 차가 떨지는 않을 건데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압축을 재려면 다 빼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인젝터도 코넥터도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공간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큰 고장은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이제 코일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코일 바꾸고 증상이 같으니까 압축압력을 재봤을 때요. 재봤는데 압축압력이 제로가 나온다고 얘기를 이미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우리도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니까 세련 한번 쳐봐봐. 됐어? 12바 이게 5번. 자 다시 됐어? 6번 2바 나오네. 압축압력이 전혀 안 나와요. 전혀는 아니고 6분의 1의 압축압력이 나오니까 고장 코드를 지우고 나서 처음에 이제 얘가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 시간이 약간 걸리고 좀 이따가 부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7번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너 7번 잘 나와. 해봐봐 한번. 됐어. 여기도 12번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뭐 요 정도는 기계식 게이지상의 어떤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라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좌뱅크 두 번째 게 지금 압축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더 볼 게 없네요.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엔진 내부를 분해해 봐야 되는데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밸브 쪽의 누설, 밸브 쪽의 기밀 누설과 또 하나는 이제 피스톤 링 또는 피스톤의 파손 뭐 그런 걸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 가스켓의 파손으로 압축이 안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압축 압력이 안 나오는 거는 이제 헤드의 밸브 쪽에 기밀 누설 그리고 또 하나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누설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보통 실린더 라이너의 스크래치라든지 또는 피스톤의 파손 등으로 해서 압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헤드 가스켓의 문제로 압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헤드 가스켓이 터졌다고 하면 지금 이 압축이 안 나오는 6번 주변에 있는 실린더도 같이 압축이 안 나오는 게 보통 일상적이에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5번이 안 좋다 그러면 6번도 6번이 안 좋다 그러면 5번도 약간 압축 압력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다 나오고 6번 하나만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밸브의 기밀 누설 또는 피스톤의 파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타이밍이 넘었다 그러면 전부 다 안 나와야겠죠. 6번만 안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한 거고 밸브가 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압축이 100%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2바 정도 나온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실린더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피스톤과 내시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데 다시 한번 내시경을 한번 근데 여기 오일이 이렇게 고여 있네 실린더에 오일이 고였다는 거는 어디서 오일을 여기 피스톤에서 오일이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스크래치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로 가지고 엔진을 보링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 이게 분명히 있긴 해 이게 줄줄 쫙 그리고 오일이 여기 실린더 라이너에 이렇게 많이 묻어 있다는 거는 링이 안 좋거나 그런 케이스인데 일단은 뒤집어 볼까? 내 생각에는 실린더는 멀쩡할 것 같고 피스톤 링, 링과 링 사이가 깨지지 않았을까 싶어 이 정도면 실린더가 멀쩡해 이 정도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엔진을 좀 탈거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6년 타신 건데 일단 진단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서 진단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오다가 떨어지면 계속 이어볼게요 엔진을 내렸으니까 헤드를 들어서 실제로 실린더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이구 원인이 나왔네 왜 이게 안 보였지? 내시경에선 밸브가 녹아버렸어요 밸브가 다행이다 다행이야 혹시나 저는 피스톤이 깨지거나 링자리가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고 6번 실린더에 배기밸브가 지금 깨졌어요 배기밸브가 녹았어 아 이게 희소식이다 다행이다 수리비가 이렇게 되면 피스톤 쪽에 문제 있는 것보다 수리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상태라면 그나마 다행이네 밸브만 사서 바꾸면 되니까 아이고 씨 천만다행이다 실린더 내시경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였었고 약간 요 스크래치는 있는데 요 정도는 무시해도 될 정도의 스크래치고 아예 문제 없어요 아무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이쪽도 헤드를 내려서 문제가 있는 밸브는 교환을 하고 문제 없는 밸브들은 랩핑만 해서 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시경에서 이 정도는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내시경만 믿고서 뭘 작업을 하긴 좀 어려워
압축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곳이잖아. 6번이 그때 떨어졌었지. 거의 안 나왔지. 이게 지금 완전히 녹아서. BMW는 아주 고맙게도 캠 제거를 안 하고 볼트를 풀 수 있게 배려를 해준 메이커예요. 아주 착한 메이커야. 오케이. 이러면 볼트가 딱 들어가거든. 이쪽은 별 문제가 없네. 원래 압축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애들아. 밸브들이 깨진 쪽 제외하고 나머지 밸브들은 연식이 지나고 하면 이 밸브랑 시트링 사이에서 기밀이 누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밸브 래핑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시트링과 헤드의 면을 밀착시켜주는 작업, 그 작업을 하고 저거는 밸브 하나 교환하고 그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이고 씨. 피스톤만 가지고 했으면 골치 아플 뻔했는데 블록도 깨끗해. 납축이 안 나왔던 그 실린더가 정확하게 밸브가 깨져 있기 때문에 실린더 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라 작업이 더 이상 추가 작업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헤드만 수리하고 올리면서 오일 소모도 있는 차량이니까 오일이 소모되는 원인들 제거를 해주고 특히 이제 로크한 카바의 오일 세퍼레이터 부분과 가이드실 그리고 터보의 리턴 라인 같은 경우는 오일이 누이가 상당히 잦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수리를 딱 해서 올리면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밸브가 문제가 없다, 실린더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피스톤만 사이가 딱 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엔진을 탈거했는데 다행히 밸브의 문제라서 작업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비용도 훨씬 더 저감이 되겠죠, 피스톤보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자, 이제 부품 오면 다시 작업을 이어갈게요. 부도은 했나? 야, 이 추가로 지금 작업하면서 발견된 건데 여기 촉매가 녹았어요. 촉매가 이 자리가 녹아가지고 푹 패어버렸어요. 아마도 실린더랑 가까운 부위라 더 먼저 녹은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힘률도 지금 상당히 높은 것 같고 녹기도 했고 정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스톤 값을 아낀 대신에 촉매가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고출력 엔진들, 가솔린 엔진들이 배기열이 높아가지고 촉매가 이렇게 녹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차주분께 연락을 드려서 추가 작업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엔진 내려야 되거든요, 이거 작업하려면.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밸브가 손상되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고출력 엔진들 같은 경우는 엔진 연소실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다 보니까 밸브의 기밀이 조금이라도 샌다라고 하면 기밀이 새는 자리에 폭발하는 폭발 압력, 그게 산소불하고 똑같아요. 그 사이로 삐짓고 나가면서 쇠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불로 쇠를 자르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증상이고 이렇게 높은 열에 의해서 아마 촉매가, 바로 뒤에 있는 촉매가 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촉매가 약간 좀 더 뒤로 갔으면 조금 안전할 것 같은데 이 차는 뭐 엔진의 구조상 촉매가 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운 열기가 가는 바람에 고알펜 많이 쓰시면서 촉매까지 고장이 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밸브는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백이 밸브 같은 경우는 기밀이 누설이 되면서 이렇게 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흡기 밸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흡기에 공기가 좀 차갑기 때문에 밸브를 어느 정도 식혀주는데 같은 연소실 안에 있어도 백이 밸브는 연소실의 온도를 식혀줄 방법이 없어요. 계속 뜨거운 열기가 나가기 때문에 밸브가 녹아버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운전자가 조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뭐 피스톤 안 깨지고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이 정도면. 야호. 이게 토크가 너무 강력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휠 거야. 우와, 각파이프가 찢어지네. 풀렸다. 풀었어. 아이 새끼야. 너무 세게 좋아나. 진짜 이거 싸구려 쓰면 안 돼 이래서. 한번 하면 손이 막 재려. 오토바이 한 그 네이키드 오토바이 한 2시간 정도 탄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이러고 탄 것 같은 느낌. 찌릿찌릿찌릿찌릿찌릿. 디스크인가?
떨어져 버리네. 이거 필터컵은 주문 안 했지? 안 한 걸로 알았어. 필터컵 시켜야 될 것 같아. 이건 여기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오일 압력이 안 나와. 문제가 있어.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 줄줄 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펌프가 안 좋으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일펌프는 정품으로 조립하고 원 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원 없이. 오일펌프 조립하면 오일펌프에다도 오일을 붓고 엔진을 회전시키면서 크랭크샤프트까지 오일이 들어가게 오일을 붓고서 이렇게 돌리면 크랭크샤프트까지 전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스타트하는 RPM 뭐 한 300, 400, 300 RPM, 뭐 250 RPM 그 정도에서 데미지를 입지 않아. 이렇게 해서 조립하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느낌 손, 이 체인 느낌이 왠지 변태처럼 너무 좋아요. 우리 왜 사람 살보다 이런 기계 느낌이 더 좋냐? 가이드가 좋겠다. 느낀 거야? 네. 오일을 한번 쏟아내고 모래알이 한 알이 들어가면 모래알 같이 좀 딱딱한 물질들은 그 알루미늄을 기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 기스를 한번 내면 쇠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잖아. 기스가 나면서 튀어나온 놈이 다시 옆에 긁고 긁으면 또 튀어나온 놈이 또 옆에 긁고 그러면서 메탈 베어링 전체가 손상이 생기니까 그런 게 제일 주의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메탈 베어링 아래쪽에 구간에 먼지가 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 메탈을 위로 누를 것이고 그 부분은 오일의 그 막 말고 쇠와 쇠끼리 닿아버리니까 그 부분이 닳아서 운이 좋으면 닳아서 평평하게 되고 운이 나쁘면 그것 때문에 엔진이 붙어버리고 평평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옛날 분들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엔진 작업할 때 그렇게 했는데 크랭크샤프트가 뭐가 꼈다. 그럼 그래서 망치질 하잖아. 대메탈 캡을 망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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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이유가 그 모래알이 안으로 확 박혀버리면 잘 돌거든. 긁지 않고. 근데 지금 차들은 망치로 때리면 얘네들 안 되지. 특히 고출력 엔진들은 그러면 안 되고 보통 예전에 뭐 90년대 엔진 작업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지. 지금도 장안동 가면 아마 망치로 때릴걸? 옛날 그 보링칩들 보면 나도 망치로 맨날 때리고 이랬었는데 뭐. 때리면 확실히 가벼워져. 이게 빡빡했다가 망치로 땅 때리는 순간 이게 확 가벼워져. 그게 느껴져. 진짜로. 어쨌든 망치로 때리는 게 그냥 왜 때리는지 모르고 때리면 안 되고 그냥 남이 때리니까 나도 때려야지 이게 아니라 때리는 이유가 있어야지. 정관장 이거 있던데. 아. 세척기로 한다고 해도 100%는 안 닦이네요. 나중에 갈아내고 물나면 헹궈버릴 거라서 그래서 여기 면만 한번 살짝 갈아내고
얘도 조금 있으면 나갈 뻔했는데 많이 썼어. 어느 방향으로 해도 풀려. 반대로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해도 조여지고. 이런 거 있으면 못 참지. 이런 현장이 있으면 불편해도 써. 내 돈 내 산이야. 엔진은 활기통이지. 눈이 내리네. 펄펄 눈이 옵니다. 이때 오일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 손으로 여기 실린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 느낌이 되게 여기 부드럽거든? 이 안에가? 나는 이게 그렇게 좋더라, 여기 바르고 있으면. 이 미끈덩거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빼놓자 이제. 하고 간도 큰 거 있는 거 다 주고.
구독은 했나? 촉매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촉매가 막히거나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출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촉매나 여러 가지 뭐 개조하는 촉매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정품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정품 촉매를 주문했고 정품 촉매는 이렇게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주저앉은 거는 배기가스에서 가장 가까운 쪽만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멍들이 좀 막혀 있는 게 눈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새 거니까 당연히 깨끗하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자바라가 좀 달라졌네. 이게 보면 여기가 훨씬 두껍고 얘가 좀 촘촘한데 이런 방열판이 없네. 이거 뭐 옮겨 달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좀 달라졌네. 방열판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요거 개선품이라 약간 모양이 다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개선품이 아닌가 싶은데 방열이 없다는 거는 원가가 더 싸진 거 아닌가? 근데 엄청 비쌌는데 정품은 맞아. 품번 보면 얘 제품이 맞고 촉매를 신품으로 바꿔놓으면 차량의 출력도 향상이 돼요. 배기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이 진짜 눈에 띄게 늘어나요. 차가 정말 가벼워져. 연비도 좋아지고. 그게 비싸서 못 바꾸지 솔직히. 나도 바꾸고 싶어. 330 촉매 바꾸고 싶은데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녹여가지고 어떻게 금을 채굴을 한번 해봐야겠네. 이 안에 백금이 들어가 있거든. 대품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금 채굴 하려고 가지고 가는 건데 어떻게 채굴을 하지? 아 차가워 씨 정신 차리래 씨 위에서 물 떨어져 버리네. 하여튼 금 들어있어요. 금 금값이 요즘에 한 40만 원 훨씬 넘었더라고. 50만 원도 가겠어. 한 100만 원 가면 한번 녹여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00만 원 가면 내가 녹여서 뭔가 구독자분들한테 사은품을 줄 거야. 후진 형태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개선이 되면 좋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수도. 저쪽 한번 봐봐. 네, 올리겠습니다. 네, 올려. 다리 힘이 좋아. 엔진도 막 올리고. 구멍을 못 찾네. 아, 이 새끼. 어우. 찼다. 자, 한번 걸어보죠. 보여준다. 어우 눈부셔. 자, 수리가 다 마무리 됐고 조립하고 엔진 러는 지금 굉장히 얌전한 상태고 여기 이제 밸브 랩핑을 한 상태라 아직은 엔진이 조금 거칠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시운전하면 좀 더 좋아지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일단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가보자고요. 구독은 했나? 공회전도 얌전하고 저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엔진의 필링이 좋아요. 아주 베리 굿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헤드 쪽에 밸브를 랩핑하고 나면 처음에 엔진음이
아주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밸브가 자꾸 시트를 때리고 자리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게 한 1000km 정도 되면 완전히 얌전해지는데, 저희가 보통 시운전을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수동으로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지금 한 1000rpm 정도 내외로 속도가 나고 있는데, 아직은 엔진 필링이 너무 좋고, 저희가 시운전할 때는 이제 RPM 영역만 한 5, 6000rpm 정도까지 써보고 테스트 주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엔진 작업 후에 갑작스러운 고RPM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좀 가봅시다. 작업이 끝나고 뒤 쇼바가 주저앉아가지고 뒤에 에어 주머니도 새로 양쪽 다 바꿔놨어요. M 버튼은 안 눌렀는데도 M답다. 운전해보면 M다워. 좋아. 아, 이 느낌. 가솔린에서 이 느낌 받기 쉽지 않거든. 이거 쉽지 않아. M만. 이 M 버튼은 차주분만 누르시는 걸로. 내게 아니니까 M 안 누르는 걸로. 시운전 했을 때 엔진 필링이나 그런 거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좋아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체 잡음이나 뭐 엔진 필링, 그리고 가속 성능, 변속 상태 다 만족스러워요. 현재로서는 촉매도 신품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배기에 압이 안 걸리는 상태라 전보다 출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M같이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엔진열이 높은 차들은 내가 열받아 막 운전하다 보면 힘들어, 막 피곤하고. 근데 야, 이건 진짜 좀 땡긴다. 갖고 싶다. 간만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컨버터블한 데 사고 싶고, 고출력 차량 한 대 갖고 싶고, 얌전히 어디 갈 때 좀 큰 차, 뭐 7시리즈나 S클래스 같은 그런 플래그십 세단 한 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펑카, 딱 잘 나가진 않아도 와인딩하기 좋은 차 한 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딱 그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좋아. 난 없으니까 실컷 만져야지. 세상은 넓고 갖고 싶은 차는 많다. 장용석. 냉간 시에 약간 RPM 드롭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은 주행을 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고, 피스톤 링이나 그런 데는 빼보진 않았지만 뭐 문제가 없는 거라, 원래 문제가 없었던 거라 그냥 공 그대로 조립을 한 거고, 그 외에는 오일 펌프만 교환했어요. 오일 펌프 때문에 이 M 엔진들이 갑자기 엔진이 붙으면서 커넥팅 로드가 밖으로 엔진을 때리면서 외출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M 엔진만. 그 N63 후기형 엔진을 개량해서 출력을 높인 S63 엔진이거든요. N63 같은 경우 7시리즈에 들어가는데, 그 엔진들은 큰 이슈가 없지만 S63은 약간 출력을 더 끌어올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조금이라도 압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엔진이 박살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오일 펌프까지 교체해 놨으니까 당분간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 필링 너무 좋아. 차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3시리즈 같은 순발력, 물론 3시리즈 같진 하지는 않아. 근데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코너링이나 그런 부분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시운전 한 100km 정도만 더 해보고 그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은 금액이 크니까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고, 잘못됐을 경우에 여기에 견적만큼의 회사의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작업이에요. 작업자가 처음 시동 걸 때 심장이 뛴다는 얘기가 사실이야. 심장이 안 뛰면 이상한 거지.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문제 없겠지 하고 이렇게 시운전하고 다시 들어오면 다들 어? 무슨 문제 있나? 하고 쳐다본다? 특히 리프트에다 이렇게 올리면. 그러고 그냥 들어가야지. 저거 지금 걱정됐어. 저 뭐 작업자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세정님. 문제 있으세요? 차 들어오면 건납니다. 아니, 차 너무 좋아. 아, 다행이다. 아니, 이게 배기음이 벙벙벙벙 거리잖아요. 무효를 하나 싶어서 사이드미러를 잡았다가. 아니야, 차 좋아. 완전 잘 나가. 완전 잘 나가. 오, 너무 좋아. 어, 10년 감도였어요. 굿이야, 굿. 그거 내 말 맞지? 두 달 더 걸린 것 같은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래 걸렸어, 이거. 일단 결과는 만족스러워. 다행이다. 아무 문제 없이. 한 방에 끝났어.